있어. 금이 무더기. 꼭대기로 왔는데 여긴 연구실처럼 보이진 않아. 그럼 거기 꼭대기 아니야. 통로를 찾아봐. 아, 누군가 뭔가를 바닥에 끌고 갔어. 아니면 이쪽 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했다거나. 실인가 보군. 기구도 꽤 좋은데. 인체 실험. 만약 마법사 비밀 회의가 여전히 이걸 금지하고 있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겠지. 떠났나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추워. 왜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지? 여길 떠날 수 없어. 출구가 보이지 않아. 누구시죠? 당신도 날 해치러 왔어요? 무서워하지 마. 난 이섬에 걸린 저주를 풀려고 한다. 네가 누군지 말해줘. 다른 유령들은 날 볼 수 없었는데. 전 특별해요. 항상 그랬죠. 보기 드문 미인, 영주의 딸. 이 영토는 전부 우리의 것이었어요. 저와 가족들은 이 마법사의 탑에 숨어 전쟁의 끝을 기다렸어요. 영원히 있으려던 게 아닌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농민들이 섬에 식량을 구하러 왔었나? 아니요. 우릴 약탈하고 죽이려 왔어요. 우리가 그들의 불행을 비웃으며 여기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식량이 거의 없었는데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전부 죽였어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마법사는 숨으라고 했죠. 사람도 들어보내지 말고. 그리고 포션을 하나 줬어요. 만약 들키면 마시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끔찍한 공포였어요. 다가오는 남자들도 무서웠지만 포션을 마시는 것도 무서웠어요. 마법사를 못 믿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 마법사가 질병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마법사가 원인이라고. 쥐를 데려다가 칸트리오나 병에 감염시켰댔어요. 단지 소문일 뿐이지만 전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내 사랑
그레이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절 부르는 소리가. 문을 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네 연인이 왜 널 구해주지 못했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레이엄이 그들을 막으며 절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그냥 비웃었어요. 널 해쳤나? 제 팔을 붙들고 드레스를 찢었어요. 간신히 빠져나와 포션을 마셨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나요. 덕으로 죽은 건가? 아니요, 전 깨어났어요. 혼자였는데 캄캄했어요. 사방에 쥐만 가득했죠. 수십, 수백 마리의 쥐가. 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수면 포션이군.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 마비돼 있었어. 사방에 쥐가 있었어요. 벌레처럼 절 뒤덮었죠. 얼굴이며 손이며 피부를 찢고 뱃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조각조각 갉아먹는데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돼요? 왜 여기 떠날 수 없는 거죠? 다른 유령들과도 대화하나? 아니요, 전 혼자예요. 다른 유령들은 절 보면 도망쳐요. 왜 그런지 몰라도. 당신은 지금 무섭지 않죠? 그래, 유령은 익숙해서. 하지만 넌 뭔가 다르긴 하군. 너는 달라. 널 돕고 싶다. 증오에서 비롯된 저주가 절 여기 묶어놓고 있어요. 사랑의 힘만이 풀 수 있지만 누가 악령을 사랑하겠어요? 네 연인도 죽은 건가? 그레이엄. 아니요, 살아있어요. 죽었다면 제가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 절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기 절 혼자 남겨두고. 네가 그를 용서하면 저주를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섬을 정화하는 거지. 네 연인은 누구지? 귀족 자제인가? 아니요, 가난한 어부였어요. 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죠.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매번 저는 호숫가에서 마을을 바라봐요. 그이가 아직 절 기억할까요? 이 탑을 떠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랬나요?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렇지 않아. 저는 몰라요. 제겐 전부 악몽이에요. 네가 저주의 대상인 것 같군. 이 섬에 있는 다른 유령들의 기운은 너처럼 강하지 않아. 너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메달이 진동했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제 운명이 섬에 묶인 게 느껴져요. 이 영토의 상속인이라 그런 걸까요? 저주가 이 땅에 묶였고 네 피가 그 땅에 묶인 걸 수도 있지. 그럼 그레이엄을 용서하고 네 한을 풀면 저주가 사라질 거야. 그 일을 사랑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다만 그이가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제 뼈를 전해주세요. 묻을 수 있게. 이게 우리의 이별이겠죠. 그이와 얘기해 주실래요? 절 위해서? 좋아, 그레이엄과 얘기하지. 어디 있지? 호숫가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벌써 절 잊었으면 어쩌죠? 널 사랑했다면 기억할 거야. 돕고 싶겠지. 언제나 절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가세요. 부디 서둘러 주세요.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군. 끔찍한 일이야. 죽을 때까지 갇혀 있었군. 끔찍한 죽음이야. 가자, 로치. 달려.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 그래. 새총을 만들어서 곰을 잡을 거야. 물건 좀 보지.
시리와 충돌한 마녀를 찾던 게롤트는 옛 친구 키이라 매츠와 우연히 만났다. 가면을 쓴 마법사의 은신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시리를 찾아 게롤트는 키이라와 함께 은신처로 향했다. 하지만 엘프 마법사를 만난 건 시리가 아닌 와일드 헌트였다. 그들은 늘 게롤트보다 앞서 움직이는 듯했다. 상심한 게롤트에게 키이라가 곱사등이 늪지의 크론들 이야기를 꺼냈다. 마스터 위치, 내게 코스 근처로 공부를 해. 엘프 묘지가 있어. 우리는 왜 이러는 곳이지? 물건 좀 보.
잘 있게. 물건 좀 보지. 제작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잘 있게. 만나기 싫다니까 이러지 말고 좀 내버려 둬. 얘기 좀 하지. 귀 먹었냐? 내가 말해. 넌 누구야? 섬에 갔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원하는 게 뭔데? 아나벨 얘기를 해봐. 네가 아나벨에 대해 대체 뭘 안다고? 만나서 얘기를 했지. 아나벨은 독을 마시고 죽었어.
난 막지 못했고. 많이 사랑했나? 미칠 듯이 사랑했어. 이런 깊은 마음이라면 모든 걸 이겨내고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어. 물론 아버님은 탐탁치 않아 하셨어. 귀한 딸한테 망나니 같은 놈이라니. 파이크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게. 밀리랑 핀치랑 폴크너가 사람들을 모았어. 섬에 가서 귀족놈들한테서 우리 것을 되찾아오자면서. 난 담에 생선을 팔면서 면식이 있어서 영주수하들이 날 보면 문을 열어준다는 걸 알고. 억지로 끌고 갔나? 아니, 난 기회라고 생각했었어. 아나벨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전부 이상해졌어. 놈들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아나벨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아나벨이 독을 마셨어. 마법사가 줬는지. 나도 죽고 싶더라. 탑을 뛰쳐나오면서 놈들을 저주했어. 다 지옥에 나가라고. 이제 그만 말할래. 너무 고통스러워. 섬에서 도망치면서 놈들을 저주했다고. 정확히 뭐라고 말한 거지? 그건 기억 안 나. 난 그저 놈들이 죄값을 치르길 바랬어. 파이크 섬에는 강력한 마법의 기운이 있어. 열정이나 앙심처럼 강한 감정이 그걸 발동할 수 있고, 네 말이 저주의 근원이 됐을 수도 있어. 아나벨이 그놈들 때문에 독을. 그건 독이 아니었어. 강력한 수면 포션이었지. 마법사는 아나벨을 보호하려고 죽은 것처럼 속였어. 다들 속은 거야. 하지만 그럼 혹시 아나벨이랑 얘기했다고 했지? 그 유령이랑. 깨어났을 때 탑은 차가운 시체로 가득했어. 쥐들에게 아나벨은 따뜻한 고기에 불과했고 산채로 뜯어먹혔지. 그럼 계속 살아있었단 거야?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 몸이 시체처럼 차가웠단 말이야. 흔들면서 제발 눈을 뜨라고 비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아나벨이 마신 게 뭔지도 알 수 없었고.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아나벨을 묻어주려고만 했어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거야. 행복했을 거야. 섬에 남아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네.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같이 죽었어야 했어.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진 않아. 아나벨에겐 네가 필요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아, 하지만 어떻게. 너무 늦었어. 유골을 묻어. 아나벨은 자신을 사랑한 이에게서 안식을 얻을 거야. 파이크 섬의 저주를 풀 수 있어. 그게 유골이야? 그래. 이리 줘. 그리고 이제 가. 소녀와 엮은 꽃이라. 작은 재단 같은데. 가자.
가자. 게롤트, 마침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살던 마녀가 흥미로운 잡동사니를 잔뜩 남겨도 뭐가 많이 있더라. 한번 볼래? 그러지. 파이크 섬에 저주를 풀었어. 그런데 그걸 왜 이제 말해? 마법 통신기 줬잖아. 그나저나 저주의 근원은 뭐였어? 저주가 아나벨의 영혼에 붙어 있었어. 영주의 딸, 그 연인인 그레이엄이 도와준 덕에 저주를 풀 수 있었고. 그럼 잘 됐네. 그레이엄이 뼈를 묻어주기만 하면 된댔으니 잘 끝났겠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알렉산더가 카트리오나 질병을 연구했다고 아나벨이 말했어. 알고 있었어? 마법사는 다 알고 있었지. 알렉산더는 존경받는 유행병 학자였으니까. 연구 자료를 보게 해준다면 뭐든 했을 거야.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 등불은 이제 어떻게 할까? 말했잖아, 너 가져. 섬도 정화됐으니 이제 난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실 너랑 같이 못 가서 많이 아쉬웠거든. 지금이라도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좋아, 이만 가봐야겠어. 혹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아직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뭔데? 노비그라드에서 물건을 몇 개 주문했거든. 근데 어제 도착하기로 한 상인이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좀 중요한 거라서. 알았어. 노비그라드에서 오려면 검은 가지를 지나야 할 테니까 한번 찾아볼게. 아, 세상에, 정말 고마워.
너무 뻔하잖아. 로치, 달려! 어쩔 수 없지. 자, 그래. 들어와.
자고 상인의 수레로군. 그래, 벨렌을 혼자 돌아다니는 상인이 좋게 끝났을 리가 없지. 주바란 산 드라이 레드 와인이군. 남향 언덕에서 재배했고 블랙 커런트와 시트러스 향이나. 아, 아까운 걸. 도움을 기다렸어. 아무도 안 왔군. 벨렌이 뭐 그렇지. 그러면 안전해. 마법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 먹다 남은 음식. 히라기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 카토 블레파스. 무슨 마법이 필요한 거지? 가자, 로치.
마침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한 재료들을 가져왔어. 잘했어. 이제 이중 수목부리 양식의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네. 하지만 먼저 멀드와인이라도 만들려고? 술에 있던 물건을 봤어. 최고급 고기와 와인, 제리카니아산 향신료. 마법에 관한 건 쥐뿔도 없더군. 뭘 꾸미는지 궁금해. 직접 보여줄게. 근데 조금 기다려야 할 거야. 흥미로운 걸. 좋아, 기다리지. 그럼 밖에 나가 있어.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나중에. 일단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고. 자, 얼른 나가. 많이 기다렸지? 고마워. 준비는 거의 다 됐어. 응? 흰지를 보고 싶었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겠지. 거의라고 했잖아. 이제 방해하지 마. 비클 그린 캘플. 쥐를 말로 바꿨군. 3등급 변형이야. 훌륭한데. 근데 왜 바꾼 거지? 신데렐라 동화 알아? 그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저구리 궁전 연못에 나타나 샌드릴라 공주를 통째로 삼켰어. 슬리퍼 한 짝만 남아서. 제발 죽을 얘기는 하지 마. 다시 동화 얘기를 하면 난 하룻밤만이라도 이 지독한 늪에서 탈출하고 싶어. 요정 대문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주문을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멋진 왕자님 정도는 옆에 있으면 좋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벨렌에서 그나마 네가 괜찮은 편이거든. 달빛 아래서 같이 승마랑 저녁 식사 어때? 꽤 솔깃한데 너무 솔깃해서 차마 거절을 못하겠어.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어디 호박마차라도 만들려고? 아니, 날가 빠진 우리 옷을 좀 더 멋진 걸로 바꿔야지. 놀라지 마. 환상일 뿐이고 다른 영향은 전혀 없어. 동이 트면 전부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좋아,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 그럼 움직이지 마. 그벨라글라. 자, 어때? 목 부분이 너무 수수한가? 딱 좋은데. 하는 김에 네 머리색도 바꿀까 했는데 난 검은색 머리가 좋거든. 어쩔 수 없지,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그럼 갈까? 저녁 식사가 기다려. 꼴찌가 설거지하는 거다. 이니야. 신데렐라,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 거야.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하네. 알잖아. 난 쥐를 타고 있던 거야. 근데 평소엔 로취를 타고 다니잖아. 그러면 다를 건 없을 텐데. 이제 왜 그런 재료가 필요했는지 알겠지? 계피와 정향에 재운 소고기. 고생한 보람이 있네. 화이트 와인 마실래? 드라이 레드로. 일단 와인이 숨을 쉬게 놔둬. 이야, 무슨 와인 전문가처럼 말하네? 그럼 위쳐는 골수나 빨아먹고 흙탕물이나 들이켜는 줄 알았어. 그럼 아니야? 밥도 안 먹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었네. 먹자.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도와줘도 되겠어? 아니야, 괜찮아. 알뜰하게 달걀은 거위로 키우고 달걀도 모으거든. 그리고 주머니 사정은 곧 나아질 거야.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뭔가 축하하는 자리인가? 그래, 살아서 돌아왔잖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도 말했지만 탑에 관련된 일을 도와줘서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하더라. 처음 하는 일도 아닌데 뭐. 그래도 엄청 어려운 편에 속하잖아. 그 섬에서 일어난 일들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 그리고 그 실험실은 네가 전부 태워버렸으면 했어. 쥐우리, 시체, 자료들 말이야.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 거기서 진행된 연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연구 결과가 잘못된 사람한테 넘어가면 위험해. 미안, 너무 암울한 얘기였지. 낭만적인 저녁 식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낭만적? 여기 친구끼리 놀러 온 거잖아. 친구끼리도 할 수 있지? 어때? 네 동화니까 네가 정해. 정말? 그럼 눈을 감고 열까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좋아, 이제 됐지? 케이라, 숨바꼭질 하겠다는 건가? 좋아. 찾았구나. 축하해. 뭐 줄 거 없어. 지금은 없지만 뭔가 생각해 볼게. 저 별자리를 모르...